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제네 나노코박스, 베트남 판민진 총리의 유통 승인 처리 지시 관련되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밤에 베트남 현지 이제 기사가 나왔고, 장전에 이제 HLB 관련 기사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루어졌죠. 베트남의 이제 판민지 총리 전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총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당국이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유통허가 처리 신청을 처리하라. 작년 8월 이후부터 이제 총리 부서에서 계속 이제 보건부를 향해서 계속 이제 행정 관련되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올해 들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까지 데이터 다 이제 증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어떤 일정의 어떤 속도를 내어 달라는 소리겠죠. 이제 바오틴투크이라고 하는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라서 판민지 총리가 이 판매 허가 제안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일날 이제 문서에 따라서 나노제네 백신 유통 요청을 고려하고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이제 문서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21일 보건당국이 3상 시험 중간 결과에 따라서 지난달 이제 그 약사법에 따라서 임상 지역에서 어떤 데이터가 포함돼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이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로 서류는 넘어갔는데 그 평가 이후에 이제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문위 일관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건부 장관의 승인 요 과정이 지금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나노젠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 자이언스가 오늘도 상승 흐름이 장중에 20% 넘는 흐름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중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 했는데요. 미 증시도 장 출발은 이제 낙폭을 좀 키웠다가 정부의 어떤 이제 제재 방안이라든지 오히려 3월달 연준의 어떤 긴축에 영향을 미쳐서 소위 뭐 연준 푸시라고 하죠. 연준이 이런 어떤 금융시장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 때문에 나스닥이 급반등하는 흐름을 국내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반영했죠. 특히 이제 HLB 관련주들은 나노젠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최종 결정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기대감은 이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형성되어야 주가 상승폭이 큰데, 자, 오늘의 흐름은 좀 이제 재료 반영을 좀 제대로 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장 출발하고도 HLB 생명과학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소식으로 상승의 흐름이 대부분 좀 나오는 흐름. 최근 이제 테라피틱스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는데 오늘은 강보합세 흐름으로서 15,0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못했습니다만 최근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다음 주에 테라피틱스의 흐름이 또좀 우호적인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도 이 부분을 좀 다룬 기사들이 이제 뭐 평균적보다는 좀 늘었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HLB 노마드 팀에 제이항이라는 뭐 글로벌 제약 마케팅 전문가가 뭐 합류했다. 요 기사 뜨는데 제가 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별도 뜨지는 않는데요. 이분이 63년생이고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죠.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 마케팅 학사 뭐 이런 건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회사 오길비 앤 매더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사에 이제 제약바이오계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지 메디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국제 영업 마케팅.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벗어나서 2년 동안 이제 뭐 기존의 뭐 엘라바뿐만 아니라 이미노믹이라든지 이제 테라피틱스 뭐 단디바이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분 인수라든지 관계 연결로 이제 여러 개 회사를 통해서 지금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하고 이후에 어떤 판매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여러 이제 상업화 단계에서 국내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하고 이제 소통을 커뮤니케이션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이항
사장을 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항 사장이 과거에 이제 뭐 펩시콜라, 코카콜라, 에스테리오도 이런 이제 소비재 대상도 했기 때문에 그 HLB 산하의 그 엘리코사의 화장품이라든지 프레스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콤푸차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HLB가 이제 이런 어떤 인적 자원들을 계속 이제 확보하는 것은 뭐 판관비 어떤 전강 표현에서 비용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 중심에서 사업화까지 노리는 어떤 인적 구성은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윤재 그 FA 사장도 지금 헬스케어 사업부를 이끄니까 요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을 내는지 잘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현지 이제 베트남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 현지 기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좀 났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인용했던 부분들이 여기죠, 여기. 바우틴 툭인데요. 그 여기 이제 현지 사이트인데 판민지 총리가 이 보건부에 나노코박스 백신 유통 그 허가 신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어제 밤에 밤늦게 좀 이제 올라왔는데 응우엔 씨 히림 예.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총리실에 있는 뭐 차관 정도 되는 분인데요. 그 국내에도 뭐 방문을 뭐 과거에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 보건부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행정문서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9일날, 2월달 9일날 이제 나왔던 이제 문서를, 이제 나노코박스, 그러니까 나노젠이, 이걸 이제 총리에게 보냈고, 그 관련되는 부분, 총리가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냈던 부분들, 허가 신청을 이제 고려할 것을 제안을 했고, 판민 총리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부가, 이 행정문서에 따라서 이 나노젠의 어떤 요청을 고려하고 좀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나노젠이 이제 판민 총리한테 신청했던 부분들을 또 행정문서를 통해서 이 보건부에 연결했죠. 보건부는 항상 이제 뭐 안전한 부분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시행을 위해서 이제 보건부 관련 기관에 이제 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삼상 중기까지 어떤 결과를 평가할 때까지 임상 시험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 동의하고 보건부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자문위만 이제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뭐 보건부 승인까지는 뭐 금방 갈것 같은데 지금 진행된 절차를 좀더 빨리 해서 베트남에서는 3월에 상용화 이제 예정이잖아요. 이제 2월 말이 되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빠르게 조금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뭐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이제 뭐 안전성, 뭐 면역원성, 보호효능 이런 부분들 다 일단 증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총리가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 오전에 기사가 나온 거 보면요. 이 보건부에다가 이 몰류피라비르죠. 예, 몰류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에 이것도 지금 허가 추진 촉구한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동일선상에서 속도를 좀 내어서 금명간에 이제 뭐 빠른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베트남 사이트 보면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어제 판미 총리의 의견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래서 보건부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과 뭐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월 9일날 기재되었던 나노젠의 그 요청에 따라서 검토 처리하고 안전과학을 확보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최소화해서 과학기술 뭐 교육부에다가 뭐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하고 좀 다르게 이제 베트남이 확실히 기사가 나오면 시장에 어떤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넥스트사이언스가 장중에 17,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20% 중후반 가면서 4일 정도 조정했던 부분들을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다는 말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좀 거래가 없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자 21일 이평선을 좀 안착을 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도 이제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캔들이 좀 나왔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21위 평을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오늘도 이제 장중에 좀 넘어갔다가 종가는 좀 부딪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양봉이 일단 7% 가까운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이 좀 지지되면서 흐름이 좀 바뀌는, 그리고 오늘 이제 단기 추세 지표죠. 이 파라볼릭 자도 지금 다시 또 캔들 안에 들어와서 상방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21일평과 5일평선을 좀 지지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다음 주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제약도 어제 좀 빠졌던 부분들을 한 방에 또 밀어 올리면서 좀 거래량이 좀 분출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베트남 현지 분위기가 3월 달에 상영한다면 이제 2월 말, 예, 3월 초,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베트남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단기로 이제 성인의 어떤 기대감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도 뭐 프랑스 발레바 같은 경우는 뭐 20, 3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30% 가까운 어떤 상승폭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 어떤 기대감들을 보여주면서 상방의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이 좀 기대되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